올해로 100회를 맞은 어린이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린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장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로 100회째 맞은 어린이날.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좋고 지금 일상 회복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고 코로나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는 전주시 송천동 도립 어린이 창의 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600명을 초대해 오전과 오후 파트로 300명씩 나눠 전통 놀이, 과학 체험, 줄다리기와 바구니에 공넣기 같은 단체 놀이와 어린이 창의 체험관 내 상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고 특별한 놀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지금 더워서 조금 그랬지만 양산에서 온 외삼촌이 이 아이스크림도 사줘갖고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체험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밖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놀고 싶어요. 기쁘고 신나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행사로 인해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아주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배움과 재미를 주어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생일. 마지막으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노래가 생각나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